혜연이 오늘은요, 그 최근에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혜라님이 쇼츠를 찍으셨어요. 윤 대통령이 마음을 안 알아줘서 그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양고기가 아무리 일미라도 열 사람 입을 다 못 맞추고 밥 한 그릇이면 뱃속을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입니다. 세계는 경제 전쟁입니다. 크기, 넓이, 깊이, 무게도 모르는데 마음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나요? 막 이런 댓글이 달리고, 마음을 모르면 돈도 안 와. 경제도 못 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선조가 잘못해서 국민이 고생한 건데 조상 탓을 해야지 세계는 야국강식이야. 내 나라도 못 지킨 조상을 탓하자. 뭐 이렇게 달렸어. 그딴 개돼지의식으로 조상 탓을 하고 사니까 나라가 이꼬라진 거예요. 그냥 경제라고 해갖고 무조건 맞춰주고 마음 이해 안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들어오면, 내가 그런 말 안 해. 그 마음에서 돈도 오는 거라고. 일본이 지금 독도만 자기 거라고 우기지만 않고 옛날과 다르게 행동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다케시에마의 날 정하고 나라에서 발표하고 독도는 자기 거.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뺏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협력하고 우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용해 먹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지. 친한 척 한다고 뭐가 달라져? 진짜 친하려고 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진짜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케시마, 독도는 자기네 거라고 하냐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들이 만만하게 본다고. 그럼 그 다음에 현안들이 있어. 그런 걸 갖다가 다 해결하라고 내놓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더 밑으로 보고 구조시키려고 할 거라고. 이제 봐, 역풍 불지. 일본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냥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면 어때? 미국 지나봐 당해봤잖아. 다 투자하고 해줬는데 미국 바이든이 뭐라 그랬어? 윤 대통령이 핵훈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다 해줘도 되는 걸, 우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잖아. 손절해버리잖아. 항상 사람과 사람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중도로 가야 되는 거야. 너무 그들은 이제 파트너고 너는 적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인정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파트너처럼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인식이나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뺏고 빼앗긴 아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치유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딱 남겨둬야 되는 거고, 국민들 입장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국민 중에서 자기 편만 이해해주면 어떻게 해. 그거 편만 자기들 편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극우파! 나는 요새 보면 극좌파 극우파는 사이비 교주 광신도도 같아. 좌파의 사이비 교주는 이재명 대표, 우파의 사이비 교주는 윤석열 대통령. 뭘 그냥 무조건 박수치고 심전이래. 그 사람들만 있으면, 이재명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만 있으면 나라는 그냥 다 모든 게 다 돼. 그 개인 하나가. 그 가끔 보면 댓글에도 이재명 대표님이 없는 나라는 뭐 망한다는 식으로 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구해줄 거라. 개돼지의식이야! 누가 구해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잘해야 나라가 사는 거지.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를 무시하는 걸 봐. 나는 일개 개돼지 같은 국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되는 게 우리나라가? 무슨 광신도 집단 같아. 그러니까 저는 하도 개딸들이 난리치고 그 민주당 쪽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극우파도 극우파도 문제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중도 국민들이 정치권에 염증을 내는 거야. 그런데다가 합리적인 국민들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극우 극좌파만 소리를 내니까 여당 쪽에서는 극우파 소리만 듣고 야당 쪽에서는 극좌파 소리만 듣고 자기네들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 양쪽에서 다 착각하니까 더 싸운 거야. 니네가 잘못했다고. 국민들은 누구 편이 아니잖아. 우파가 잘못하면 우파 쳐주고 좌파가 잘못하면 좌파 얘기해주고 전부 진보나 보수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우리 국민 아니야. 우리나라 잘 되자고 하는 짓이잖아. 근데 무조건 박수 쳐요. 이제 두고 봐.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더 이재명 나은 길로 가라고.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스텝이 그렇게 가면
아파진다고 하는데 계속 아파지잖아. 똑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3.1절에서 일본 측에 그런 발언을 하고 일본을 환영하잖아. 그 얘기 뭐야? 되게 이제 우호적이라 우리가 하는 말 우리 마음 이해해 줄 거야. 쟤들의 마음에 뭔데? 뺏고 싶은 마음 아니야. 과거 다 없애는 거로 하고 없던 거로 하고 지금 다키시마 자기네 거로 해주면 좋겠지. 이런 식의 마음이잖아. 그랬다 지 뜻대로 안 되면 또 꼴통 부릴 텐데. 아 그러면은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뭐 앞으로 봐 계속 역풍이 불지 이제 일본이 계속 스텝을 나오지. 그럼 이거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딱 경계를 시켜야 되는데 불가금 불가원이에요 외교는. 근데 너무 이미 치우쳤잖아 일본 쪽으로. 그날이 어떤 날이야 3.1절이. 꼭 그날 그 얘기를 했어야 됐냐고. 그날 부적절했다는 거야. 3.1절에 다른 때는 충분히 이해해. 앞으로 파트너십으로 가면 좋지. 할 수 있어. 하지만 3.1절은 어떤 날이야. 우리나라가 독립하려고 막 아파서 죽고 선조 조상님의 아픔을 기리는 날인데 그날 조상님의 아픔을 이해해 준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선조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해해 준 게 아니라 일본 측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이미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우리는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부적절했지. 근데 거기다가 조상 탓을 하자고 이렇게 나오니까 미친 것들이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진짜 가장 가까운 조상 엄마 아빠를 욕보이는 거야. 자기를 아주 자기 엄마 아빠한테 미역국 왜 보는 거냐고 하는 격이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드느냐고 지금. 다 엄마 아빠도 다 모욕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아요. 아니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또 그 나라 치하에서 우리를 낳고 그걸 되찾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랬는데 조상 탓을 하고 자빠졌으면 저는 얼마나 잘 살아서. 이런 사람은 자식한테 계속 탓을 당할 거야.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하고. 좋아 그게. 아무리 못났어도 내 조상인데 그 아픔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자 이러면 되는데 왜 그거를 갖다 일본하고 친하기 위해서는 조상탓까지 해가면서 팔아먹고 싶어? MLB를 팔아먹고 싶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1절에 그 말이 부적절했다는 거야. 마음을 버렸다는 게 그렇지. 3.1절에 그 조상의 아픈 마음이잖아. 나라 지키고 지켰던 그리고 그 독립하고 어쨌든 3.1절에 일본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다 이해 안 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 이렇게 파트너십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의미는 알아. 하지만 그 3.1절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줬고 3.1절에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아 일본 정부는 완전히 우리 편 그러면서 앞으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던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보고 계속 양보하라고 할 거 아니야. 파트너십 하려면 그런 식의 빌미를 준 거 아니야. 대통령실 그게 잘못한 거지. 뭘 잘했다고 뭘 세력으로는 하고 자빠졌어. 화가 나지. 그냥 아 국민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한 의도는 사실은 앞으로 건설적인 관계를 가자고 했는데 그 3.1절에는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될 걸 막 세력 운운하면서 고집을 부려 왜? 그게 우파들 때문이잖아. 극우파들. 그 회장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좌들은 너무 이제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데 극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이따위로 얘기하는 게 극우야. 윤석열 대통령만 있으면 그분만 높이 받들으면 우리나라 그냥 다 잘되고 모든 게 다 잘된다. 무조건 박수치자. 광신도 집단 같아. 당신들도.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망치는 거야. 고집부리게 하고.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를 망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사실상 극좌랑 극우는 똑같아. 똑같지. 거구나. 자기 편만 물고 빨리.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리고 중도 국민들은 그들이 워낙 극성스러우니까 정치 안 보고. 그럼 어떻게 돼?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들에 의해서 서로 앉은다고 막 싸움박질 하잖아. 극우는 언제 생겼느냐. 지난번 정권 때 극좌들이 너무 지랄 떠는 거 보고 그들을 꼴보기 싫어하니까 반대급부로 우리 편만. 좋아하게 된 극우가 생긴 거야. 당연히 극좌가 생기면 극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들을 볼 때 꼴보기 싫었잖아. 대다수 국민들이 아우 저것들 머리 아파 이랬어요. 지난 정권 때. 그러니까 극우가 아주 꼴보기 싫으니까 이번에는 우파를 옹호하고 무조건 우파 편을 드는 극우가 생겨난 거지. 근데 둘 다 자기만 맞다고 하니까 서로 싸움박질해서 나라는 혼란한 거야. 좌파가 잘못할 땐 좌파 잘못 얘기해주고 우파가 잘못할 때 우파 잘못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우파인 줄 알아. 우파 아니에요. 우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뭘 윤석열 대통령을 빤다고 지랄이야. 안 빨아.
정말 아유 이상해. 네. 대통령을 그럼 존중하지.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아서 존중할 뿐이고 그분들 잘못하는 것은 얘기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으면 얘기해줘야 되잖아. 네. 페라님은 우파가 아닙니다. 우파 아니에요. 좌파도 아닙니다. 좌파도 아니에요. 다음 파예요. 나는 그 마음을 인정하고 해야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예술이나 모르는 게 다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세금 3분의 1로 축소하기라는 글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